주요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Oh.
주소서. 비와 같이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오늘도 새날 2023년 3월 27일 월요일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아버지께 경건회를 쌓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이날 한날도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는 그런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겸손의 훈련 경건의 훈련 또 하나님께 정말 온유한 훈련을 받는 이 사순절 다섯 번째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도 잘 새겨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실천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제20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0쪽에 있습니다. 780쪽에 있는 욥기 제20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대로부터 악인이 인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소발 사람 이렇게 세 번째 친구입니다.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 소발의 두 번째 또 항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기억할 것은 항상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판단, 지시 그것만 그게 표준대로 이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럽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하고 할 때는 모든 게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논리법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를 봅니다. 좌와 우와 전과 후 이런 것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말의 깊이, 높이 또 넓이를 이렇게 측정하는데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새 친구의 그러한 그릇 이런 거를 볼 때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잣대 가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판단했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욥과 욥처럼 하나님 우리의 판단 기준을 좀 이렇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넓은 경험을 쌓고 또 다양한 그런 견해도 우리가 수렴하고 또 이렇게 남에게 이 마디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얘기하게 해주소서. 이런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딱히 보면은 소발 이분들이 지적하는 거 크게 잘못된 것도 없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조리가 있습니다. 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 떠돌아다니는 속담, 격언, 어른들의 얘기 이런 것을 해서 평범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지금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소발이 첫 번째도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참 따웠잖아요. 그 매섭게 공격을 했습니다. 형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철저하게 회개하시오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가지고 욥을 심하게 공격했던 그 소발의 자세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새 친구가요 첫 번 변론할 때는 욥에게 대해서는 형이 혹시 또 욥이 혹시 죄를 지어서 이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이렇게 재산 한꺼번에 다 잃고 애기 다 잃고 또 이렇게 자기 건강이 이렇게 망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지 시판이 아닌가 하고 좀 죄인된 것을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욥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반박을 계속 하니까 그 다음부터 2단에 가서는 이 엘리바스도 그랬고 또 빌다도 지금 그랬고 이 단수가 높습니다. 죄인인 것 같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죄인 취급해버려요. 아예 악인 취급합니다. 그래서 당 그 형이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우리가 시편의 이제 잣대를 비춰서 보면은 이 말씀이 다 옳아요. 우리 시편 73편이 악인의 그 앞으로 어떻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쭉 열거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이 자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욥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그냥 억울한 거죠. 이제는 완전히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나쁜 악인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지금 이 소발이 자기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참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할 뿐이라. 여기 병이에요. 이분의 지금 병은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참지 못해요. 욕은 찾고 있고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이게 막 불불 끓고 있는 것을 지금 토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성격에 있어서 참 조급한 이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조급증 있습니다. 성격 장애 에 해당되는 것인데 너무 앞서 나가고 너무 그냥 남의 생각과 이건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그냥 너무 치고 들어가는 이런 이제 조급증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퍼붓는 것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하여튼 형의 지금 얘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좀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연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는데 내가 이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한 나도 최대한 슬기로운 마음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형이 알지 못합니까?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우리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한 거 이거 잠깐이라는 거 형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73편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악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마침내 망하게 하겠다. 그 미끄러운 곳에 졸지에 내려가는 그와 같이 가시랄 때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인데 지금 이분도
이 악인이 이긴다는 거, 자랑하지, 경건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것은 뭔가니, 욕형 당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이, 그게 악인이 누렸던 잠시뿐이고, 이제 이 진짜다 이거야. 이제 형이 뭐가 죄인이 아니냐, 악한 사람이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대로 보응받는 게 아니냐고. 지금 이런 논리예요.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혼이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배수물을 지금 취급합니다. 이게 인격 모독이에요. 우리가요 말을 하다가 하다가 제일 어려운 영어가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여기 지금 뭐 똥처럼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상처를 주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건 막 자기가 참지 못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쏟아붓습니다. 8절에 보니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이거는 이제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악인 죄인 취급합니다. 악인은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다 사라지리라. 지금 일이 다 없어지듯이 이렇게 되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참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리라. 이러고는 악인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평소에 잘 살아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장례식 때 이렇게 참여할 때 보면은 참 그 한 인생의 그 모든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가 몇 번 이용했지만 잔 F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22일 날 그분이 암살 당했거든요. 근데 꼭 1년 전인 1962년 11월 22일 날 그분이 1년 후에 자기가 죽을 걸 예상했는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관뚜껑을 덮은 후에야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정직했느냐? 당신은 정말 용감했느냐? 또 당신은 정말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았느냐? 그리고는 마지막 질문이 당신은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아갔느냐? 이런 얘기가 연설이 참 유명해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케네디가 취임 연설할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맨 끝말에 My fellow citizen American, 나의 동료 미국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이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묻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물으십시오 하고 이 연설로 끝날 때에 얼마나 박수 갈채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케네디가 자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기는 미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본으로 보여준다고 참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 그가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관뚜껑을 덮을 때에 신문기자들이 다 그걸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우리가 한 인생이 끝나고 참 할 때 나는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룻기 1장 16절에 있는 대로 그 룻이 그 나오미가 야 이제는 너도 내 민족으로 돌아가랬더니 어머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내 관을 덮은 후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이 머물 곳에 거기 머물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 골고다의 언덕까지 내가 과연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묻는 항상 질문이고 저는 그런 쪽에서 제 생애가 저는 사무엘로 태어나가지고 그 지금까지 한 길도 이렇게
자루나 오늘 치지 않고 이 길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내가 과연 주님께 그렇게 헌신했느냐 할 때는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나도 흔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나도 좌로나 오로나 출신도 때가 있거든요. 사명감 그런 데 대해서 자신 있게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 다 부족해요. 욥도 얼마나 자기도 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지만은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저 논산에 갔다 왔습니다. 아유 이렇게 요즘은 장례식 가면 거의 사람도 잘 안 와요. 그냥 부족하고 많은데 정말 어제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정말 겟세마네 신학교에서도 또 이번에 같이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 양실 대표의 부인이 되시는 이경수 사모 나이가 지금 44밖에 되지가 않아요. 너무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또 다들 우리가 모인 겁니다. 또 그분은 어저께 또 김성학 장로님도 조사를 했지만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그렇게 말없이 내조하고 이분의 또 성지순례할 때 얼마나 참 그렇게 섬겼고 그랬는데 작년에 있던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번에 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저께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료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대전에서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 그리고는 집에 와서 이제 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다음 바로 이제 병원으로 이 동네 가까이 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렇게 참 이 그 뇌세포 상태 이제 그 뇌사 상태에 있을 때 입을 열어보니까 입에 물이 그렇게 가득 고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빼주고 이러면은 기도가 막히지 않아가지고 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을 텐데 이거를 빼는데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든지 결국 이게 사인이 아니겠느냐 참 이렇게 해서 병원 측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혀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들 직접 다 봤대요. 중환자실에서 물을 이제 빼고 하는 내용들을 다 봤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분의 한 생일을 또 우리가 점검해 볼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천국에서 오라고는 하시지만은 여기 지금 어제도 우리가 안타까운 게 자기들이 둘 애기 난 애들은 다 지금 고등학교 이제 3학년, 2학년 이제 대학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3명을 입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입양했던 애들이 5살, 지금 7살, 뭐 9살 이런 어린애들입니다.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우리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천사 같은 삶을 살아갔던 참 이분을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느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장례식 때 갈 때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장례를 당하고 죽을 때는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욥의 친구 이게 소발은 너무 가혹하게 욥을 지금 공격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인격 살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혐의 때 감추고 지금 이 욥을 지금 향해서 하는 겁니다. 형이 지금 이런 삶이 아니냐 이거야. 악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 변하여 뱃속에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막 말거 하나하나가 막 상처를 팍팍 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삼켜칠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며 그의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가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 인격 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소발도. 그 18절에 수고하여 얻은 것은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을 짐이라. 그리고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습니다.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는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완전히 그냥 죄인 취급, 완전히 형이 이거 나쁜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는 막 그냥 쏘아대는 겁니다. 이제 23절에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사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노토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막 악담을 퍼붓는 막 최고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우리 노토사를 가지고 우리의 속을 그냥 이렇게 꿰뚫고 말이죠.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져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슬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서 닥치느니라. 우리는 지금 제3장에서 이거를 읽기만 해도 막 속에 우리가 막 부글부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거야. 자기는 무슨 뭐 피부 지금 결렸습니까? 자기는 뭐 자식을 한 명이라고 잃었어요. 자기는 뭐 재물을 하나 그 이런 입장을 바꿔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가 지금 속에 있는 것을 막 초조한 그런 신경을 가지고 퍼붓는데 야 이것도 참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내가 욥이라도 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나이가 어린 친구가 말이죠.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 되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또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요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하고 또 마지막에 또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이에요? 악인을 그리 철저히 만나고 이렇게 욥이 철저하게 고난당하는 등에서 이렇게 악담을 퍼부으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또 팝니다. 우리도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은 자기 자신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소발이요. 그 인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고 평소에 살았던 삶이 그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 욥의 반응이 또 기대가 되지요. 내일 아침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참 욥이 인격자입니다. 참 인격자예요.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공격을 당할 때에 어떻게 되는지 저도 어릴 때부터 남들에서 참 잘 나가는 형이었습니다. 저를 시기 공격해가지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저도 공격을 받았는지 뭐 공부면 공부대로 뭐 이렇게 학교에서 월반도 하고 또 이렇게 어? 최우수상은 늘 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참 공격이 많았는지 그때는 또 예수 믿는 자체가 또 공격이었습니다. 한 반에 80명 있는 데서 교회 나가서 손 들어라 그러면 두 사람 딱 들어요. 목사 아들인 저와 전도사님 딸인 그 여학생이 손 들은 그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는 참 박해들을 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미국 가서 얼마나 또 인종차별도 많이 당했는지 그런 거 얘기를 못해요. 정말 눈물 나는 얘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참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이런 지금 소발에게 욥이 지금 당하는 그 심정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한 대 그냥 쭉 때리고 주시고 싶어. 어?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뭐 발길어지다 차고 싶고 이거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아무리게도 야 이럴 때 욥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욥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21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소발의 또 공격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남의 입장 전혀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만 늘어나는 우리의 모습이온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조금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핍박과 박해가 늘 기다리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이 지금 사순절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며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 물려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고 그리고 또한 채찍을 맞으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가장 악독한 자가 당하는 형벌을 주님이 나 대신에 받으실 때에 그때 의로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정말 경건한 그런 생애, 또 우리 인격을 잘 관리하고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